안녕하세요. 최고의 주식방송, 신뢰도 높은 주식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급등이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종목이죠. 시가총액 보시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381억 원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은 크게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뭐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당좌 비율, 부채 비율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좋은 편도 전혀 아니고, 최근에 이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 채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요 줌의 요거가 이제 중국에 있는 전구체 기업의 자회사다라고 여러분들 그 내용 보셨을 거예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중국 최대 전구체 기업이 투자를 한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상한가를 갔다. 자, 지난달 29일 장마감 이후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7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입건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상자가 중국 최대 전구체 기업인 CNGR의 자회사인 줌의 홍콩 에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억 규모로 직접 투자도 하고 22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예정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렇게 금액대를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장내에 주가가 오르니까 매도를 했어요. 2,590원, 뭐 1,965원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큰 값으로 1,724원이라는 주당 가액을 받고 111만 8,943주를 갖다가 넘기는 겁니다. 이거에 의미를 둬야 되겠죠. 아, 만 원씩이나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줌의 홍콩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장외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요거를 갖다 인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M&A를 진행을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다가 한 30% 정도 주는 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30% 할인한다라고 하면은 7,500원 정도가 되는 가격이겠죠. 그럼 요 정도가 적정 가격에서 경영권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 프리미엄을 30% 줘서 요 1,724원이 나온 건데 지금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임원들은 보시면은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스톡옵션이죠. 스톡옵션을 갖다가 한 10만주 정도 행사를 하고 이렇게 1,100원에 행사한 다음에 4만주 정도를 팔았다. 그리고 10만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주가의 이제 등락은 그 내부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한 4,000원대 이상부터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도 조금 더 높은 가격이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나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 상승하는 중간에 그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거죠. CNGR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CNGR은 중위그룹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2차 전지 산업 발전의 뭐 국내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다. 핵심 연료인 전구체, 그 다음에 황산니켈, 니켈광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광산에 대해서 소유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런 원재료들을 가공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를 조금 다른 나라보다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가 국내가 뭐 중국이랑 비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부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훨씬 더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글로벌 전구체 시장 1위 점유, 2030년까지 10만 톤을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를 갖다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을 진행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거는 딱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의 2차 전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세금 면제를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향후에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득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중국의 2차 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08년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시절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던 그 휴대폰 리튬 배터리, 그거를 갖다 일본에 있는 기술을 갖다가 뭐 공동 투자 형식으로 좀 빼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이제 산업적인 이제 선발 주자들,
그런 기술력을 가진 애들이 이공계에서 상당히 중국에서 많이 배출이 되면서 인해가지고 어떤 기술의 흡수도 상당히 빨랐고 기술의 발전도 상당히 빨랐고 그 다음에 함께 이어지는 그 원자재적인 부분들 뭐 중국 내부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중국 외부에도 있었던 그 일대일로를 통해서 각 국가의 뭐 니켈이나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의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위안화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하는데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는 사실상 중국이 밀어주는 거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기술력은 분명히 뛰어나고 유럽에 대한 점유율은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CATL이나 그다음에 뭐 비아디 이런 애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국내 이제 2차 전지 시장은 크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고 만약에 2차 전지 시장이 향후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친환경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절대로 중국에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중국보다 한국이 뛰어나다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객관화되고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갖다 증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국내 시장을 크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신장 위구르 쪽 그런 쪽 있잖아요. 신장 위구르 쪽에 사실상 원자재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압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신장 위구르가 과거에 소련이 있었을 때 소련 측에 그 많은 상당량의 원자재를 그 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가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판도가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요.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구글 멤버십을 통해서 한 달에 삼겹살 한 줄값 18,000원으로 가입하시고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대략적으로 10개월 동안 진행이 된 종목들인데 여기서 8개의 종목이 보시면은 최고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246%까지 GST는 올라갔다는 거 아시고 있고요. 이번 달도 한10% 이상으로 올라가고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야, 최근에 여기 1,000원대에 있었던 요 구간대를 갖다 뛰어넘고 단기간에 한 8,000원, 8배 정도가 5월 한 달에만 올라갔다. 그래서, 등락 추세는 상당히 높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자체가 10,000원대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회사를 봤을 때는 아마 임원들이 팔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은 요 사이 중간쯤에서, 뭐, 고평가와 저평가가 나눠지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 아래는 지금 사업에서 만약에 이제 우회상장이 중국 전구체 그룹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긴 다시 갈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겠죠. 물론 뭐 계약 파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을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과거에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에도 보시면 여기 14,400원까지 이렇게 등락이 보였었던 적이 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거의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14,400원까지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재무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한번 노려보시려는 분들은 요 정도 의견 정도는 판단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돌려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뭐 25,000원까지 보고 그냥 원숭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전고점 뚫을 때마다 다음 그 라인까지는 한번 돌파를 할수 있겠구나. 돌파하고 여기서 힘없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안 보이는 거고요. 여기 뚫고 또이 안에서 횡보를 한다면 여기까지 분명히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투기성으로 계속 자금 붙으면 올라가는 건 어렵지도 않겠죠. 왜냐면은 뭐 이미 에코프로에서 그런 것들이 보였다. 물론 실적이 있어서 이거랑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거는 지금 우회상장으로 쓰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중국 뒤에 있는, 아까 보셨죠? CNGR 얘들이 실제로 지배를 한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그러면 주가의 탄력성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진행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스터디 그룹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하락세에서도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한 달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부업을 하는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뜨는 번호로 실전방은 실전방 참여, 스터디는 스터디 그룹 참여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